그 사업가의 진술, 프랑스에서 폐기된 송영길 전 대표의 휴대전화. 돈 봉투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강내구 씨에 대한 보도도 오늘 나왔는데요. 강내구 씨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태죠. 강내구 감사협회장, 지역본부장 등 일부 관계자들에게 금품 전달을 인정했다라는 검찰의 진술을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업가 김 씨는 스폰서로 지목된 그 김 씨죠. 2021년 전당대 앞두고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라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들이 오늘 아침 나오고 있습니다. 강내구 씨는 구속이 됐죠. 소환 조사가 시작됐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다음 주 출석 조사 통보한 상황. 검찰 공범관 역할을 살피며 속도감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폰서 이 녹취록에 따르면 강내구, 이정근 씨 등등이 그 사업가 김 씨를 소위 스폰서 취급을 하죠. 그 사업가 김 씨가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리고 구속된 강내구 씨가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깡통폰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폐기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출국 후 국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폐기됐다. 프랑스에서 새 폰을 사용했다. 귀국 전 학교에 반납하고 귀국 후 새로 개통을 해서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했다라는 정황이 한 보도로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국내 휴대전화가 프랑스에서 쓰기 힘들어서 현지에서 폐기했다라는 입장도 해당 매체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돈 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있었지만 모르셨다는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연한 현장에 안 계셔서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를 못했다고 하는 제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다음날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가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힘줘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작 검찰이 보고 싶어했던 폰은 프랑스에서 폐기된 것, 아니면 프랑스에 가기 전에 폐기된 것, 시라는 정황이 보도가 된 겁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프랑스에서 현지에서 폰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프랑스 폰으로 교체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 폰은 저기 프랑스 가서 못 쓰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폰을 가져가면은 뭐 거기 전화번호 같은 게 있으니까 국내하고 통화할 때를 위해서 여분으로 두고 프랑스에서 또 쓰는 폰은 프랑스에서 써야 되겠죠. 아니면 제가 프랑스에서 연수했잖아요. 네. 파리에서 연수했잖아요. 저는 저희 집에서 쓰던 폰을 가져갔고 그 폰을 가져와서 아직도 쓰고 있는데 유심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현지에서 돈만 내면 그 돈만큼 국제통화도 할 수 있고 유럽에서 쓸 수 있는 유심칩을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액권 유심칩을 구매해서 그때그때 한국에서 쓰던 폰으로 쓰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도 그렇게 씁니다. 장기 유학할 경우는 아예 현지에서 프랑스 전화를 개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앵커께서 하던 방식으로 유심칩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정액권 사서 그 폰을 쓰든지. 근데 이제 이분들은 뭐 단기 유학 뭐 이런 분들이고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해외에 오래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다 폰이 두 개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면 쓰는 폰, 그리고 뭐 그거는 가족들하고도 통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해당 국가에서 쓰는 폰 이렇게 별도로 두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던 폰은 분명히 프랑스로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그 가끔 그걸로 통화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걸 쓰려고 했겠죠. 예. 거기에서 프랑스 폰 학교에서 나온 거는 프랑스 사람들하고 썼겠죠. 그걸로 한국하고 통화하려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불편하겠죠. 근데 이거를 뭐 불편해서 그거를 버리고 그걸로 새로 바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국위국 전에 폐기하고 온 거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쓰는 이유는 와이파이만 되면 한국의 이 유심칩이 프랑스에서 개통이 안 되더라도 와이파이만 연결해 놓으면 카톡으로 화상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무료로. 네. 가족들과 연락처가 여기 한국에 쓰던 폰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걸 지금 폐기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런 입장인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한국 폰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텔에 와이파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 가족들과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 보좌진 식구들하고 같이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저기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뭐 그게 힘들어서 그걸 폐기하고 프랑스 휴대폰만 썼다 이 얘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내에 들어올 때 아주 그 저 깨끗한 폰 하나 새로 와서 이제 마련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 뭐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폐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그 새 폰에서도 한국에서 만든 새 폰에서도 SNS는 또 제거를 하고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 뭐 개인적 사생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에서도 뭐 개인적 사생활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포렌식을 할 때도 변호사 입회하에 항상 그 단어들 넣어가지고 포렌식 하겠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핸드폰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훼손하고 이러면은 저는 나중에 어떤 저 혐의점이 발견되면 저거는 구속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 안 좋은 일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봅니까? 네. 이게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송영길 전 대표 해명처럼 한국에서 쓰기 프랑스에서 쓰기 힘들기 때문에 폰을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2년 전 일이거든요. 2년 전 일이라서 저 송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을 구속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증거 인멸을 한다고라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이걸 깡통폰을 냈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2년 전 사건을 이제 들쑤시면서 그때 증거 다 갖다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 대표가 프랑스에 간 것도 1년 가까이가 지났었거든요. 1년 가까이 있으면서 휴대폰을 프랑스에서 쓰던 거를 폐기를 한 거, 그 한국에서 쓰던 걸 프랑스 가서 폐기를 한 것이고 들어와 가지고 휴대폰 다시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2년 전 사건의 증거가 있겠습니까? 사실 없는 거 알면서도 검찰은 어떻게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부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 대표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몇 달 전 사건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을 바꿔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깡통보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 주장이 맞는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에는 증거인멸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휴대폰을 바꿨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전의 사건을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그걸 증거를 다 내놔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 측도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폐기했다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휴대전화가 검찰한테 그렇게 중요한 수사 대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아니, 핵심적인 거죠. 제일 핵심적인 거니까.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는 방어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 깡통폰 내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핸드폰 심지어 버리고 뭐 깨부시고 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송영길 대표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증거인멸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본인 이야기한 것처럼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르지 않은 검찰청에 굳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 소리 하는 것보다 정확한 제대로 된 이렇게 뭐 가공되지 않은 그런 핸드폰을 제출하는 게 훨씬 더 당당한 일이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요, 핸드폰은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은 나의 과거예요. 그런데 나의 과거인 핸드폰은 이렇게 폐기를 갖다가 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잊혀져야 될 뭔가가 있다, 숨겨야 될 뭔가가 있다는 걸 갖다가 숨겨져야 될 과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을 그 인멸하는 행위는 그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처벌받지는 않지만 증거인멸 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징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대표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영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한 공부 모임에서 유인태 전 총장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크를 날렸습니다.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요번에 뭐 민주당도 저는 뭐 돈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는데 사실은 들켜서 그렇지 저 전당대회 때 좀 쓰셨을 거 아니에요. 다 그 안 쓰고 에이 이제 선수끼리 아니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안 쓰고 전당대회 못 치르는데 뭐 근데 그 어떻게 하냐 이거 안 지금 안 들켜서 다행인데 이제 아니 근데 하여간에 제 아니 유인태 전 총장의 조크인데 김영주 의원님 뭐 네. 워낙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미끼를 던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우리도 쓰지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또 국민의힘에 가서 네. 강연을 하네요. 사실은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유인태 의원과 국민의힘이 실제로 유인태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저쪽 편을 들어서 일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예. 선거구제 개편 논의나 그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장이 같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들. 민주당이 사실은 원로고 어른인데.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뭐 보면 이제 제3당이나 중대선거구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일부는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 상당히 유인태의 아이디어를 도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쓴소리를 잘하는 유인태 총장이 국민의힘에서 특강을 한 대목도 전해드렸습니다.